시청자분 중에 파워 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달라고 하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상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투자를 해라 말아라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 예전 영상 고수익 APY 모두 다 사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요 영상, 요 노드 투자 사기 감별, 요 영상 보시고 최소한 요 항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저도 오늘 여기 요 항목대로 한번 그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파워 노드는 3048위 정도 하고요. 마켓캡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가 한 37,9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스푸키 스왑이라는 걸로만 되고 있고요. 체인은 팬텀 체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팬텀을 구입하셔가지고 팬텀 지갑 설치 후에 팬텀 설치하시고 이 스푸키 스왑에서 파워로 이렇게 스왑을 하셔야 파워를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백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뭐 기술이나 뭐 어떤 뭐그 NAS라고 해가지고 뭐 서비스 기반의 노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 있고요. 스푸키 스왑 이제 써서 파워를 산다.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투자 배경이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 보안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써놨다는 것 자체가 전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뭐 공정하게 이제 런치한다, 뭐살 기회를 이제 똑같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인데 팀원들이 가져가는 토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블록체인을 개발을 하는데 수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개발자들한테 주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마케팅에도 분배하는 게 없고요. 일반적인 토크노믹스를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 프라이빗 퍼블릭 세일. 이거를 할 수가 없죠. 애시당초. 왜냐? 프라이빗 세일이나 퍼블릭 세일을 해봤자 아무도 안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안 사는 이유는 벤처 캐피탈이 없어요. 투자자가 없어요. 여기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프라이빗 세일도 할수 없고 퍼블릭 세일도 할수 없고 초창기에 뭔가 시드 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이테크닉에 브레인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제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기 사이트들을 그대로 본따라 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UI만 조금 다르게 할 뿐이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뭐 공정한 기회를 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팬텀 이제 뭐 지갑을 사용 이제 팬텀 계약 주소를 사용하는 부분들이랑 이제 유동성에 락되는 부분들 뭐 자기들의 백서에다가 러그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백서 중에서 뭐 딱히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자신들의 어떤 기술력이나 뭐 고객사나 뭐 파트너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통 백서에 넣어서 이제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백서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런치 앱을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게 뭐 토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비슷해요.
그리고 이전에 뭐 링이나 사무라이나 미스틱이나 거의 다 이제 이런 느낌의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 노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 파워 하면은 이제 스프키 수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요 밑에는 이제 노드를 생성했을 때 리워드가 이제 그 표시가 되는 부분과 이제 클레임 할 부분들, 이제 보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create generator 해서 이제 그 다섯 글자 이상을 넣으면은 한글로 한번 넣어볼까요? 뭐 아무거나 넣어보죠. 예. 다섯 글자 이상 넣으면은 approve contract 하면은 이제 네 가지 타입의 노드를 이제 구성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플랫 버셜인가요? 플랫 버셜? 예, 요거는 원 파워, 그러니까 원 파워, 그러니까 한 개의 토큰만 있으면은 이제 노드가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하루에 0.003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픽은 다섯 개를 사면 이게 0.025를 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상은 파워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휴먼은 10개의 파워가 있어야 돼서 이제 0.1 이제 파워를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0 파워면은 이제 뭐 여기 휴먼 비교를 하면은 이거 슈퍼 휴먼은 뭐 0.5가 되어야 되는데 가중치를 줘가지고 0.7입니다. 이 0.7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0.1만 돼도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어떤 구체적인 수익 모델 없이 유동성만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뭐로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이제 노드를 생성하는 돈이 입금이 되잖아요. 그게 뒤에 보면 유동성 풀에 보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팬텀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그걸로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호구들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 보상들을 주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이제 이 노드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줄수 있는 것보다 더 적어지면, 그러니까 노드의 유입이 적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근데 뭐 계속 사람들이 이 0.1이나 0.7이라는 숫자에 혹해가지고 계속 노드를 구입하게 되면은 얘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차트도 이렇게 쭉 우상향하면서 우와 되나 보네.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일반적으로 이 토큰의 사용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닫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트레저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없던 부분들이었는데 뭐요 보통은 요 트레저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스테이킹을 받아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 이제 보이네요. 그 대시보드가 있고 바이 백스 이제 뭐 다시 뭐 돌려준다는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 커밍 순입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보통은 이 정도 대시보드 같으면은 다 만들어서 상품을 내놓죠. 그러니까 상품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시보드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큰 돈이 오고 가는 기업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준비가 미약한 거죠. 여기 스테이킹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서 있고요. 그래서 이런 UI, 좀 허접한 UI만 봐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봐도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당연히 투자자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욕심에 눈이 먼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살수 있어요. 저도 실제로 처음에 이런 것들을 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팜이 있습니다. 팜. 여기서 유동성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단일풀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팬텀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YFI, 이건 제가 무슨 토큰인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고, 밈풀도 있고요. 파워 자체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세키 코인이 있어요. 그게 에너지라는 건데, 에너지는 0.006233 달러 정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슈팅, 아마 12월 초 정도, 얘는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있었네요. 그래서 뭐 상장 빔 한번 쏘고 쭉 내려왔는데, 제가 요 에너지 토큰은 살펴보지 않았고요. 파워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푸키스왑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차트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등록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작년 12월 이제 초 정도가 아닐까. 애들이 제대로 활동한 게. 커뮤니티 가보면은, 트위터 말고 디스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스코드에는 뭐, 뭐, 이렇게 트러블이나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은 이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아나운스먼트 이렇게 봐보면은, 제가 여기 영상에서 이렇게 얘들이 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뭐, 트러스트, 뭐, 어폴로자이즈, 뭐, 쏘리, 이런 단어들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단어들을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오는 사유가 좀 대부분 그냥 이제 뭐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었어요. 그래서 소셜에서 뭐 아직까지 뭐큰 문제가 일으켜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았고, 뭐 투자가 좀 딜레이 됐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날짜가 2월 7일에 이제 뭐 어폴로자이즈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뭐 락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과 메시지가 있었고, 테라 쪽에 뭔가 스테이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빼놓고서는 뭐 딱히 이 커뮤니티 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되게 간단해요. 투자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팬텀 지갑 설치해서 팬텀 산 다음에 스푸키스왑에서 파워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글자 이상 글자 치시고 어프로브 컨트랙트 누르고, 이 중에서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50개의 파워를 샀다고 하면은 50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10개를 샀다고 하면은 요 휴먼을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개면 마이크로스코픽을 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특징이 뭐 되게 간단하게 해놨어요. 구입 방법이라든지 뭐 이제 보상이라든지 요런 것들 위주로만 설명하고 딱 필요한 것만 해놨어요. 뭐 어떤 수익을 가지는지, 뭐 임원이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은 안 해놔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면요, 뭐 CEO나 임원이나 개발자나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없어요. 왜냐? 그냥 익명성이다, 우리는. 우리는 어노니머스한 조직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요새 좀 괜찮은 노드들은 요거 최소한 임원진은 다 까놓고 합니다. 근데 없어요. 투자사 당연히 없죠. 지들이 백서에 없다라고 해놨고요. 당연히 파트너 사는 스푸키 수합 있네요. 네. 뭐 혹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그러면 얘들이 파트너사 아닙니까? 할수 있는데 얘들은 파트너사 아닙니다. 얘들은 그냥 일반 이제 노더들이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그냥 예치를 하는 것일 뿐이지 얘들은 파트너사가 아니에요. 파트너사는 스푸키 수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스푸키 수합도 메이저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수합 회사들이 도덕성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팬케이크 수합이든 유니 수합이든 스시 수합이든 거래하게 해준다는데 걔들이 마다할 리가 없어요. 걔들은 수수료 떼먹는 애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예측 가능한 수익 모델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스캠 사이트에 이제 주소라도 한번 쳐보자. 그래서 제가 주소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뭐 쳐보나 마나 이게 신뢰도가 낮을 거예요. 예. 20 나옵니다. 20. 그러니까 뭐 설명도 뭐 이렇게 길게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스캠 지수도 이게 너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간혹 가능하시면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정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